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금방 비 왔다, 금방 해 떴다. 좀 그늘진가 싶어서 일하려고 나가면 해가 짱 뜨고, 또뭐좀 하려고 그러면 비가 확 쏟아지고 요상한 날이네요. 근데도 오늘은 맘 먹고 저기 선반에 있는 다육이들 교체 좀 하려고요. 마리맘이 나섰습니다. 마리맘은 햇볕 알러지가 너무 세서 진짜 중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미 햇볕 알러지는 막 팔과 다리에 다 올라왔는데 저 다육이들 때문에 제가 막발 뻗고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옥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네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누구한테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육맘들, 식물맘들,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에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마리 맘이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엄청 바쁘게 쫑쫑쫑쫑쫑 움직이고요. 또 한바탕 비도 홀딱 맞았고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육이 자리 배치 좀 다시 하고 그래도 다행히 옥상에는 항상 바람이 잘 불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4층 옥상이기도 하지만요. 주변에 뭐큰 건물들이 막는 게 없어가지고 바람이 항상 살랑살랑 불어져요. 그래서 너무 그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물러서 가는 애들도 없고요. 약간 막비 왔다가 해 떴다가 이러니까 그거에 화상을 입은 애들은 있는데 보이시죠? 저 팔랑팔랑팔랑팔랑 비닐이가 팔랑거리는 거. 근데 뭐 화상을 입은 거는 몇개 있는데 물러서 간 애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면 또 어떠한 것들 본인들이 키우고 있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뜨거운 날씨, 또 장마가 오래 가면 근심 걱정 투성이죠.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걱정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건 행복한 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해가 또 너무 해만 떠도 가뭄 때문에 힘들고, 참, 어떻게 그걸 다 맞춰가면서 살 수도 없고, 세상은 요지경이고, 비 오면 우산 장사가 웃고, 소금 장사가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어느 것에 뭐, 만족이라는 건 없겠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이 더운 날씨,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입맛 없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항상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마리맘은 여전히 바쁘게 오락가락,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바빠, 바빠. 뭐가 저렇게 바쁜지. 화분들을 한 번씩 위층, 아래층 이렇게 교체를 해놓고 그렇게 해주거든요. 해를 너무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받아도 안 되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애들 뒤로 빼고 뒤에 있는 애들 앞으로 빼고 그런 작업을 수시로 하다 보니 뭐팔 아프다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허리 아프다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는 내가 좋아서 하는 노동을 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게 저의 일거리라기보다는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하고 있으면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